있단다. 아무쪼록 이렇게 박수 치신 분들은 2018년 개년에는 항상 한숨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있거든요. 항상 대박들 나시고 우리 시부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오지라고. 아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시는 거? 그리고 뭐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뭐 다들 비아그라를 드셨나? 왜 이렇게 서 있고 드시라더니요. 여기 의자가 엄청 많이 있어. 앞으로 오면 안 될까? 앞으로 오면 안 돼. 시발 기대기인데 막혔나? 대답도 안 하고. 아유 어저께 또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 뒤로 앞으로 오면 안 될까? 시간이 많이 있는데. 야 내일 그 의자를 좀 걷어라. 조금만 깔아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줘 시발. 아무쪼록 제가 이제 쇼가 많은데, 아이 쇼를 하려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공연을 못해요. 앞으로 좀 오면 안 될까? 뭐 잘하면 오겠지. 꼭난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이상해지고 그러더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물건만 팔면 시골 다 도망갈 새끼들이야. 뭐 판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재밌게들 구경하고 나는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대가리에 푹 쳐박고 다리만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는 물건 같은 거 안 파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아? 알겠죠? 아유 뭘 엄마를 또 뭘 이런 걸 또 주고 그러세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또 여기 나오신다고 대가리 빵하다고 나왔네. 아유 참 엄마 그리고 가랭이 조금 어물이시여 시들어 이렇게 불리고 있어 앞에서. 아니 뭐 저 엄마가 두 장이네? 아 두 장 주셨네? 아유 고마워요.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굵고 굵직한 가지밭에만 넘어지시고. 오늘 아직 생리는 잘 나오시고? 생리는 안 나오고. 아유 이 새끼야. 에? 뭐라고요? 아유 제가 몰라뵀네요 사모님. 제가 다른 데만 자꾸 쳐다본다고. 아유 고마워요. 그래도 한 장이면 어때 그래도. 안 주는 새끼들도 추워하는데. 아유 고마워요 사모님. 혹시 결혼은 하셨고? 결혼은? 아 결혼은 안 하셨고? 얼굴 보니까 누가 결혼하고 사모님이야. 생긴가 봐 독사같이 생겼죠. 아유 웃자고 하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 이 동네가 참 물이 좋다. 서울로 따지면 강남. 여기는 시골 서울로 된 봉천동 이런데.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촉촉하게 다 빼가지고. 여기 다들 연세미들만 오셨나 다들. 여기요? 강남인데? 아니 내가 몰라뵀네 사모님 미안해요. 여기도 강남이네. 아 역시 이쁘게 생기셨네. 네. 아유 뭘 또 내가 딱 내 스타일이야. 팔찌도 끼고 있고 목걸이도 끼고 있고. 아무쪼록 이거 주신 분들이 깡통 좀 갖고 와라. 아무튼 이거 주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만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혹시나 이거 그 바람 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 알았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각색 타야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즐겁게 우리 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우리 여러 명이 칠 때는 여러분들 누가 잘하는지 모르네. 예, 그래서 우리 각색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장구도 한번 치고 북도 한번 치고 우리 깽가리도 한번 치고 여러분하고 즐겁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든 못하든 여기서 막 박수를 많이 치면 진짜 이 새끼는 잘하는 자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고로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도 좋고 속바닥 안에 오장육부의 혈이질이 있어서 건강에 좋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은 시끄러울 가장 여기도 여기도 다 빠져버려. 그러면은 다 같이 연습으로 박수 세 번 시작. 다시 박수 두 번 시작. 오늘 반스 안 입은 사람 박수 한 번 시작.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무슨 다들 뭐 팬티를 안 걸치고 다니시는가 봅니다.
여기 울산이 원래 팬티를 잘 안 걸치는 거야. 아마 정신 차리러 날 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23시에 또 대한민국 축구한다네. 그래도 우리 옛날 2002년도를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대한민국! 연병하네, 연병. 이러니까 시골은 무슨 대한민국 대건장만. 다시! 대한민국! 그렇지. 단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지. 꼭 보면 그래도 일산지 동구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박수를 치시고 문화라 예술을 아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보면은 그 저기 저 시내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문화를 몰라. 혹시 그 시내에서 오신 분이 시내 아 그래도 시내까지는 괜찮대 사모님. 시내까지는 괜찮아. 꼭 보면 저 울산에서 가면은 덕신이라고 해서 덕신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있는 거야. 혹시 그 덕신 같은 데서 오신 분이세요? 덕신 아 덕신까지도 괜찮아 사장님. 네. 덕신까지 괜찮아. 꼭 보면은 부산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여기서 부산까지 왔고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부산? 아 부산까지도 괜찮아요 사모님. 아 여기가 많이 알려져 있네. 부산까지도 괜찮아. 꼭 보면은 그 대구에서 온 새끼들이 박수를 안 치고 끊지. 혹시 대구도 계세요 혹시? 대구?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도 괜찮아요. 문화의 예수 예수의 도시지. 네. 꼭 보면 북한의 선생님들이 박수를 안 쳐. 씨발 북한에 그지 보려고 일산지까지 오거든요. 아무쪼록 그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짓궂은 좀 말도 좀 하고 좀 나쁜 말도 좀 하고 조금 저 도가 지나친 말도 좀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이해해 줄 거죠? 예!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반말한다? 아, 여기 가자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그러네요. 니 시발놈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분위기가 좀 흐트러졌으니까 내가 노래 한 자락 하자. 노래 한 자락. 여기는 그 혹시 그 유진표 씨 좋아해요? 유진표 씨? 천년지기. 친구야, 우리 우정을 나누면서 가는 거. 그 노래 한번 할까요? 한번 해요? 그럼 잘하라고 박수하고 함께 가자! 아이씨! 디스코! 박수 치면서! 잔잔하다면 자지, 자지, 자꾸 자지가 나오네. 큰일 납니다. 싸! 잘한다! 내가 잊혀 있을 때, 내가 안으로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지금 어느 나의 힘이여 어느 나의 몸이여 천천히 나의 모습이여 아이씨! 신이여 우리 세상을 높이 들어 덤벨 하자 We do.
박수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시블럼의 앵콜이 안 나오네. 아니 지금 내가 노래를 한 네 곡 정도 한 것 같아요. 세 곡 정도 했네. 근데 세 곡 하면서 앵콜을 한 번 못 듣던데. 아까 여슬맥에서 그런가 시블럼 주둥이들이 다 붙어서 그런가. 어떻게 좀 앵콜 좀 해주면 어디 덧나는가. 이제 좀 그 낯가리 안 할 때가 됐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 같이 우리 그 잘하라고 여러분들 그냥 앵콜 두 번만 해줘.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내가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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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하니까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모르겠네. 이쪽을 다 날아가지고 이쪽은 빠가사리파 이쪽은 백세파 해가지고 빠가사리파만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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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고 하는 거 좀 배워 배워. 앵콜! 방냐! 방냐! 다시 아니 어쩌고 한 번 더. 앵콜! 에이씨! 계속 밥에 앉아! 앵콜! 방냐! 다시 한 번 더. 앵콜! 아니 이쪽도 잘해요 이쪽도. 내가 이거 하는 게 틀려. 다시 앵콜! 앵콜! 그리고 늦고 이쪽도 앵콜! 앵콜! 이쪽 욕 안 채먹으려고 엄청 이렇게 문자 많은 거고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각색의 타령 여러분한테 축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각색의 타령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는 배고프시다 술이 고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잔 걸치면서 우리 그지들하고 같이 또 즐겁게 놀고 우리 그지들도 돌아와가지고 한 잔씩 사주면 어디 덧나? 씨부라 먹고는 말아 드시겠는데 여기 다 자기네들끼리만 처먹고 있고 나도 얼마나 배가 난 하필 식당 옆에가 붙더라. 배가 왜 이렇게 고픈지 모르겠으니까 파전 하나 꼴 때마다 배가 고파가지고 좀 이따가 내가 글로 할게요 사장님. 예. 아유 그래도 이쪽이 그래도 VIP석이 되고 이 씨발 안주를 안 시켜먹고 처먹는 씨발 같아. 안주 시켰어요? 안주 시켰구나. 눈깔이 안 보여. 그러면은 야 그렇게 하자. 내가 부가 한번 진짜 부가 한 번만 꺼내줘. 자꾸 여기는 노래만 하고 뭐 다 각세들 나오면 노래나 누구나 다 잘합니다. 저는 몸으로 배우는 것만 할게. 알겠죠? 알겠죠? 분 4개 꺼내. 분 4개. 다른 사람이랑 좀 틀리게 가야지 내가. 북 두 개씩 놓고 사북을 쳐야 돼. 사북 북거리 북거리. 아니 시부라 북을 꺼내면 이렇게 꺼내면 어떻게 내가 치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생명하나 왜. 야 그게 또 북이 왜 이렇게 정만한 북이 나오냐 거기서. 요거 중간에 놓고 요거 양옆으로 놓고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씨발, 한 사람만 나오면 되지, 뭐, 세 사람이나 나와가지고, 씨발. 태국아, 넌 들어가 있어, 괜히. 그냥 방해만 되니까, 이 새끼야. 아, 씨발, 오늘 때 콩나물을 좀 많이 처먹으려 했더니, 많이 안 처먹던 첫째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너는 뭐 하냐, 자꾸? 어?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애인 왔어? 아니, 이 새끼 사실, 일로 와봐, 다시. 사실 올라오지 말고 이 새끼야. 내가 투자 짝짝이 새끼야. 내가 투자 엄청 투자. 사실 이 새끼가 솔직히 우리가 인건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국산은 못 쓰고 우리가 수입을 해오긴 해왔는데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은 요즘은 중국 사람 안 씁니다 잘.
일본 사람 다, 일본 사람 비싼 거 안 쓰지만은 이 사람 어디서 왔냐면은 저기 멀리에서 왔어요. 어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 진짜. 나 어디서 왔냐? 몽골. 아버지 이름이 뭐냐? 몽골. 시골 몽골. 몽골. 알아들 수가 없어. 그냥 나 눈만 보고 그냥 대화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몽골. 시골 몽골. 봐봐. 그러니까 얘 이름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저가 지은 건 아니고 저기 우리 또 저의 또 행사를 또 많이 밀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족땡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족땡이 집에서 열심히 하라고. 땡이야 얼른 이제 데려가. 그렇지 인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땡이야 여기까지. 자 얼른 가자. 자 새끼 만져봐. 가야 새끼. 그럼. 아니 돈을 먼저 가리키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우리가 이제 공연을 잘 하고 다니면은 돈을 먼저 하면은 못 써요. 혹시 우리 뺑이 그 누가 만 원짜리 줄 사람 없어요 혹시? 없어 씨발 연세인들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새끼 없어 이 새끼. 왜 그래? 어디? 뺑이야 저 가봐 이 새끼 가봐.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돼? 하나 받고 고맙습니다. 그렇지. 얼른 들어와. 야 봐봐라 오늘 일단 벌었.. 일로와 일단 벌었잖아. 일단 벌었.. 어디? 안 오실 때 소리지 못해. 들어가 이 새끼야 없어. 어디 갔냐? 또 나도 어디 갔냐? 아니 갖고 들어 갖고 들어. 네 주머니 넣어놔. 아 고향 갈 때 비행기 값 하라고. 집으로 만 원 갖고 어떻게 가냐 비행기 값.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붓도 한번 치고 저는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 여러분한테 재밌게 할게. 몸만 낡았죠? 네. 그리고 우리 그 품반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물건 팔고 막 그럴 때 제발 가지 마시고 그냥 사기 싫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대가리만 추천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물건 안 팔까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 저 물건 왜 팔았냐면요 우리 저 공장을 맡았습니다. 공장 진짜 이름 몸으로 몸 아끼지 않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씨발 내가 너는 그냥 소리 썼는데 무슨 티가 나오고 그러나? 나는 지랄 영백을 해야 뭐 티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야 그래도 너가 인기가 많긴 많다. 인기가 많긴 많아. 태구야 나는 네가 참 존경스러워. 네 말이 딱 맞잖아. 네가 울산에 오면 나보고 걱정하지 말아야 했잖아. 솔직하게 난 팔구 우리 품바가 그런 말 하길래 저는 마음을 놓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근데 진짜 우리 팔구 품바가 나갈 때 진짜 화원성도 많고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어범이도 그러더라고. 야야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여기도 내가 접수 다 해놨다고. 우리 그 혹시 그 어범이 품바 아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안한 6명밖에 없네. 저 새끼는 숨 벙. 자 그러면은 팔구야 그럼 내가 북 한번 치고 각색이 타령 한번 하고 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 왠지 알아? 너 보고 나면 씨발 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제일 나중에 나와.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내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누구 나오러 할까요 여기서? 누구요? 삼식이? 아 여기 또 삼식이 또 아시는 분들이 있네. 혹시 삼식이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삼식이 삼식이가 팔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여기 언제 왔었냐 삼식이가? 언제 여기 울산 한번 왔었어? 안 왔었어?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 너가. 혹시 그 삼식이 어디서 보셨어요? 유튜브! 에?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유튜브. 여기가 그 인터넷 발전이 잘 되있네 그래도. 그럼 혹시 그 언양에서 보신 분? 언양. 아 깜짝이야.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언양에 왔었구나 우리 삼식이 품바가. 언양에 공주. 아 공주? 혹시 그 우리 공주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야. 혹시 그 인터넷으로 저 그 유튜브로 저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멜방 12월 인터넷이 안 되나 여기. 와이파이가 안 떠져 여기는. 자 그러면은 제가 북 한번 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물건도 많이 사주셨고 솔직하게 옷도 많이 사주셨고 네, 얼마나 좀 팔고나 씹으러 의자를 왜 붙이고 다니고 지랄이야? 주세요. 난 저 새끼 뒤집나이 내 생일이야. 저 새끼가 내 라이벌이야 솔직하게. 네. 팔고 스승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팔구야! 팔구 네 스승이 누구냐? 그래. 처음에 여장사 누가 시켰어? 그래. 내가 시켰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북을 쳐요. 팔구야! 네. 네가 북 대신 치면 안 되겠지? 네. 알았어. 내가 한번 치고, 또 분위기가 또 좋으면 앵콜로 우리 팔구 한번 치라 그럴게. 기가 막히게 또 북도 잘 치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기공자가 북 한번 치라고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가는 이별
진짜 물 한 잔 줘.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아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추적은 사람이 그 새끼 못 쳐먹으면 돼. 쳐다보는 거. 얼마나 쪽팔리는 거. 어떻게 잘했어요? 네. 한번 더 할까요? 네. 다 같이 앵콜! 앵콜! 씨발, 죽여라, 죽여, 죽여, 죽여. 아우, 죽겠네. 자, 그러면은, 약속한 대로 팔구별로. 약속한 대로. 팔구 너는 내기가 힘드니까 두 개만 쳐. 두 개만. 야, 두 개 넣어줘, 이거 빨리. 큰 거 넣어, 큰 거. 아, 작은 거 있어, 작은 거. 아니 뭐 한 마리 구해야지. 결국. 요거 요쪽으로 가라고 이 새끼. 요거 요쪽으로. 누워, 누워, 누워. 야야야야야. 그거 먼저 갖다 놓고. 사람의 참자면 짜잉. 연락 좀 받아잉. 태국 말이야? 아 미안해. 에이. 이 지팔로마? 아, 중국말이가 그요? 아, 몽골말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하필 시골에 수입을 해도 몽골에서 수입을 해. 태국도 있고 이 새끼야. 미국도 있고. 그러면은 야 그래도 너가 이거 인기가 많잖아. 인기가 많으니까 비가 한번 쳐. 알았지? 응. 그러면은 우리 조팔고 북 한번 칠할까요? 예! 할까요? 예! 근데 하기 전에 나 물건 하나만 더 팔면 안될까? 하고 함수 한번 주시면서 가보자! 얼씨구! 이거 말고 광대 틀어줘, 광대 아무거나 아 오작교 틀어줘라, 오작교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한테. 빠르게. 자, 어서오세요. 가보자! 올려, 엄마. 엄마 올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삼식이 품바, 삼식이 품바가 나와서 이제 공연할 건데. 태구야, 푹 다쳤으면 이제 네가 한국 들어가야지. 네가 정신이니까. 네가 야, 뺑이야, 이 시부랄 새끼 어디 갔냐 이거. 야. 아유, 우리 태구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오늘. 좀 이따가 깎아 사줄게. 알았지, 태구야? 근데 씨발 오늘 깎은 값이 안 나온다. 오늘 들어가 있어. 쉬고 있어. 옷 좀 갈아입고 공연 준비할 거니까. 아, 그대로 한다, 걷는다고? 알았어. 자, 지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확 사신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우리 또 음악의 대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춤면서 그 원맨쇼면 원맨쇼, 기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대고동 소리까지 다 내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명품 중에 명품 우리 삼식이 품바가 나오는데, 우리 삼식이 품바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함성이나 좀 지르면 고맙겠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삼식이 품바 나옵니다.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세요.